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범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계속 줄줄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이재명의 사건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런데 이재명 사건은 지금 10여 가지 혐의로 본인과 관련해서 지금 재판에 넘겨져 있는 것도 있고,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이나 쪼개기 후원금 같은 경우는 앞으로 수사를 해서 또다시 이재명에게 또 기소를 하든지 아니면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든지 뭐 이런 조만간의 조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아집니다. 자, 그동안 여러 가지 돈봉투 사건 관련해서 수사를 해오다가 오늘 이 건과 먼저 구속된 사람들의 재판이 열렸는데 오늘 법정에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21명의 국회의원 명단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송영길도 지금 곧 소환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이 코인 관련해서 김남국도 수사가 진행 중인데, 김남국 수사도 진행되면 곧 불러서 김남국에 관한 조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사건뿐만 아니라 이 성추행 사건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뭐이 과거에 이그 박원순이나 오거돈이나 그리고 안희정 이런 같은 지방자치단체 장의 사건이 있었지만 그 외에도 부천이라든지 서울시의회라든지 이런 기초단체, 광역자치단체의 의회까지 광범위하게 성추행 이런 사건들이 퍼지고 있어서 도대체 더불어민주당의 범죄 의혹은 갈수록 더 커지고 있다. 당 대표가 상징적으로 상징적으로 범죄 의혹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 통제도 안 되고 규율도 안 쓰고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가 지금 무소속이 된 박완주 의원에 대한 보좌관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 오늘 재판이 열렸는데 이 피해자가 이전에도 두 차례 더 성추행이 있었다라고 폭로했습니다. 자, 지난번에 여의도 부근에서 노래방에서 또는 지하 주차장에서 성추행을 했다고 지금 이 박완주는 재판에 넘겨져 있는데 그 외에도 과거에 자, 이 호텔 쪽에 그리고 또당 안에 사무실 안에서 이런저런 성추행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지금 그냥 그동안 덮여져 있었는데 이걸 하나 둘씩 조사를 해보거나 또는 재판을 해보니까 더 많은 사건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박완주가 과거에 이재명의 선대본부의 핵심 참모 역할을 할때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점. 자, 그런 걸볼때당 대표 이재명과 무관치 않다 하는 점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2012년부터 약 10년 동안 박완주의 비서관, 보좌관 등으로 근무했던 피해자 A씨는 오늘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 14부 심리를 열린 박완주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자, 박완주 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 9일 날 영등포의 한 노래주점과 인근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당시 보좌관이었던 A씨를 강제추행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달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 그에게는 지난 4월 22일 이 A씨가 더불어민주당 젠더 폭력 신고 상담센터에 박완주 의원을 신고하자 이 A씨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려했다 하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본인이 받았던 여러 가지 성추행과 관련해서도 이걸 신고하니까 또다시 이 불이익을 주겠다고 이렇게 직권남용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A씨는 사건 발생 이전에도 박완주에게 성희롱 성추행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오늘 발언을 했습니다. 검찰이 오늘 이렇게 물었습니다. 2021년 12월 9일 이전에도 자, 피고인으로부터 즉 박완주 의원으로부터 성희롱이나 성추행 피해를 당한 적이 있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A씨는 2016년 피고인이 원내수석 부대표로 발표된 이후에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댁에 내려갈 수 없는 상황이라 다른 여자 비서와 함께 여의도의 한 비즈니스 호텔에 모신 적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호텔 문턱에서 술한잔더 먹자며 자신을 끌어당긴 적이 있다. 그래서 당시에는 성추행이라고 인지하지 못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A씨는 2017년 10월 달에 국정감사 기간에 회식을 했는데 자, 의원실에서 자주 주무셨고, 그래서 의원님이 휘청거리시길래, 간이 침대에 잘 누울 수 있게 도와드리려고 몇 발자국 들어가자, 한번 하자, 이렇게 말하면서 손을 잡아서 이를 악물고 뿌리쳐 나온 적이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의원실에는 박완주 의원과 A씨 외에도 두 명의 직원이 더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런 진술만 보더라도, 국회의원 이 사무실이
뭐, 이 사무실인지 범죄실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자, 의정 활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엄격하게 나라 일을 하는 곳인데, 거기서 낮에 술 먹고 간의 침대에 들룩고, 또 이 뭐, 수석 부대변인 했다고, 그래서 또 술이 이빠이 돼가지고, 아주 가득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또 호텔에 또 데려주러 갔던 거. 그렇게 여자 보좌관들이 옆에 있으니까, 더더욱더 이런 못된 짓을 한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A씨는 또 보좌관으로 근무하던 동안에 박 의원의 사적 업무도 일부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A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피고인의 장의상이 있었을 때, 그리고 박완주 의원이 장의상을 당했을 때, 서울 여의도, 서울에 있는 여직원 중에 제가 혼자 3일 동안 발인까지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고가 부친상을 당했을 때도 5일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켰다. 자, 피고 아들이 낙상 사고를 당했을 때도 토요일 아침에 전화해서 병원에 가달라고 했어. 그래서 택시를 타고 응급실에 가서 사건 처리와 경과 확인, 경찰 조사 등을 제가 다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면 마치 이 개인 비서가 이 사무실에서의 국회 비서가 아니라 말하자면 본인이 가정 비서 같이 이렇게 부려먹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들입니다. 자, 이 박완주는 범행 당시에 이재명 그 당시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그리고 민주당의 정책위 의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자, 원래 그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지만 지난해 5월달에 피소된 직후에 민주당에서 제명돼서 현재 무소속으로 국회의원 임기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도 배지를 달고 있다는 겁니다. 이 최종 확정 판결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배지를 달고 있으면서 지금 여기 이 직원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법정에서 다시 이 증언을 했는데, 그동안 이 징계를 묻고 제명된 이 사유는 지난번에 한 차례 있었던 그 사건인데, 그게 아니라 오늘 다시 증언을 하는 걸 보면은 과거에도 두 차례 더 성추행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날 법원에서는 A씨와 박완주 의원이 대면할 수 없도록 이 피고석 주변에 가림막을 씌웠습니다. 자, 박완주는 지난해 1, 2차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자,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1일에 진행될 예정인데, 그런데 내년 4월 10일이면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지금 이 재판에 내년 총선 끝날 때까지 나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 같은데. 자, 더불어민주당 앞에 가면 이 대부분의 이 범죄 또는 이 사건들이 그야말로 허지부지 유야무야. 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찰싹같이 이렇게 구속영장도 발부하고 현장 체포도 하는데, 어떻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철저하게 봐주고 있을까? 자, 일반인들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면 벌써 구속되고도 남았을 것 같은데. 자, 그러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런 범죄 혐의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지금 뭐, 이게 이런 행위가 박완주 한 사람뿐일까? 지금 여기에 이 피해자도 지금 오늘 법정에서 또다시 두 건을 더 추가로 증언을 했지만, 앞으로도 또 다른 사건도 있지 않을까. 자, 이런 걸 보면 정말 더불어민주당의 이 범죄 이 의혹은 갈수록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범죄 정당이다. 정당을 해산해라. 문 닫아라.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당의 기강도 그렇고, 당 대표부터 저렇게 매주 두 차례 이상, 이제는 세 차례 정도 재판을 받으러 가야 되니까. 자, 저런 식으로 보면은 당 안에서도, 자, 이거 뭐 재판받는 것도 다반사고, 수사받는 것도 매일 같고,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국회의원이 아니라 범죄원 아닐까. 범죄원. 자, 이러니까, 이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지금, 불신을 할 정도뿐만 아니라 빨리 저당 정당을 없애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 대표부터 저 밑에 국회의원들까지 썩지 않는 곳이 없는 지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당은 계속해서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 뭐 장관, 검사를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검찰은 너무나 국회의원 앞에서, 우리 사법체계가 국회의원 앞에 약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엄격하게 수사하고 법집행을 해서 범법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